와우. 안녕하세요. 복식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오늘은 라이트 플라이급 역사상 유명우 선수, 장정구 선수와 더불어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그 운베르토 곤잘레스 챔피언이 첫 패를 기록하는 그 이변을 연출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변의 주인공이죠. 지금 필리핀 국적의 도전자 롤란도 파스쿠아 선수인데요. 이때까지는 철저하게 무명이었어요. 국제적으로는 무명인 선수였고 WBC 랭킹 4위의 자격으로 원정 도전에 나섰습니다. 24승 8KO 승 5패 평범한 전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운베르토 곤잘레스 챔피언에게 비해서 전혀 내세울 게 없는 도전자였기 때문에 곤잘레스 챔피언으로는 쉬어가는 방어전의 상대로 이 파스쿠아 선수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곤잘레스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챔피언이 됐죠. 이어루 선수에게 국내에 와서 타이틀을 따고 또 장정구라는 그 큰 산을 1차 방어해서 또 국내 원정으로 넘어섰어요. 그 이후에 네 번의 방어전을 모조리 KO로 잡아내면서 현재 5차 방어에 성공 중이고 전적은 지금 29승 23KO로 나오지만 이거는 그 오타고요. 이때까지 30전 30승 24KO 승을 기록 중이었었습니다. 이 전 그 4차 방어전 때 동양 챔피언이었던 임정근 선수가 또 도전을 해서 그 5회 KO로 패한 적도 있었죠. 이후에 국내에 와서 또 김광선 선수를 KO로 잡기도 했으니까 이 곤잘레스 선수 역시 한국 복서 킬러라는 그런 또 닉네임이 국내 팬들로부터는 붙어 있습니다. 이 롤란도 파스쿠아 선수는 1965년생이에요. 곤잘레스는 66년생이고 신장은 곤잘레스가 158cm, 좀 상대적으로 단신이고 롤란도 파스쿠아 도전자는 165cm의 사우스포입니다. 지금 검은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챔피언 운베르토 곤잘레스고 그 흰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도전자 파스쿠아 선수입니다. 롤란도 파스쿠아는 그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그 해외 원정 경기인데 첫 원정을 국내로 왔었어요. 86년 8월에 이제 프로에 데뷔를 해서 그 88년도 1월 달에 그 내한에서 당시에 IBF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최저만 선수와 이제 10라운드 경기를 갖고 첫 패를 기록을 합니다. 그때까지 파스쿠아 선수가 14연승 3KO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최저만 선수가 6라운드에 한번 다운을 허용을 했고 2-1로 정말 진땀나는 승리를 거뒀었어요. 87년도였죠. 이제 가을부터 국내에서는 IBF 타이틀 매치 개최를 불허한다는 그 KBC 그 결정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방어전을 못하고 최정환 선수가 인도네시아 원정을 해서 87년 8월에 아자딘 아나르 선수를 3회 KO로 그 누르고 3차 방어에 선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방어전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파스쿠아와 논 타이틀전을 가졌었거든요. 결국 최정환 선수는 88년 11월에 필리핀으로 이제 원정을 해서 당시에 그 1차 방어에 성공했었던 카시 마칼로스에게 판정패를 하면서 4차 방어에서 타이틀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나파 키아토안 차이를 그 아주 멋진 KO로 라스트 라운드 KO로 그 잡아내면서 부채급을 제패하게 되는데요. 이 롤란도 파스쿠아의 두 번째 해외 원정 경기가 그 태국의 나파 키아토안 차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 해외 원정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지에서는 물론이고 그 운베르토 곤잘레스의 승리를 뭐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이제 도전자를 요리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파스쿠아 선수가 굉장히 용감하게 지금 그 맞서고 있거든요. 또한 파스쿠아 선수가 그 다섯 번의 패배가 있지만 한 번도 KO패가 없어요. 외관상으로는 그 매치비 좀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얄쌍한 어떤 외모를 가졌는데 그에 반해서 터프니스가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자, 1라운드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때가 1990년 12월이니까 10개월 전이죠. 2월 달에 제임스 더글러스가 그 마이크 타이슨을 10라운드에 KO 시키면서 도쿄 대반란을 일으킨 그 같은 해입니다. 이 당시에 WBA 그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은 그 유명우 선수였죠. 지금이 12월이니까 그 16차 방어에 이제 성공을 하고 그 정말 그 최장수 챔피언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을 텐데 이맘때쯤에 그 곤잘레스와의 어떤 그 유명우 챔피언과 통합전이 벌어졌다면 정말 볼만한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스쿠아가 그렇게 내는 잽이 그 곤잘레스의 어떤 타이밍을 잘 교란을 시키고 있어요. 곤잘레스 경우는 그 꾸준한 압박으로 그 상대를 이제 잠식해가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그 같은 패턴의 그 압박을 통해서 경기 중후반에는 이제 그 분위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그 파스쿠아가 적절하게 그 풋웍을 사용하면서 또 본인의 그 신체적인 유리한 그런 조건을 잘 지금 사용해서 방어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도 파스쿠아의 잽을 피해서 이제 곤잘레스가 주먹을 뻗는 모습인데 곤잘레스로서도 편안한 공격을 펼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변을 일으키는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그 용감해요. 그 용맹하고 그 상대 챔피언의 어떤 그 네임밸류나 그런 이력에 전혀 주눅이 들지 않는 그런 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업셋을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날의 파스쿠아 역시 그 한참 그 한수 아래로 평가받는 도전자로서는 굉장히 용감하게 지금 경기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곤잘레스의 그 접근을 잘 차단하고 있어요. 스위치에 능한 곤잘레스가 사우스포 자세로도 지금 그 공격을 펼쳐봤는데 지금은 파스쿠아의 라이프가 좋았죠. 자, 도전자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사우스포 자세를 취하는 곤잘레스거든요. 경기 초반부터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뭔가 생각대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2라운드 말미에 도전자가 보여준 공세는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챔피언인 곤잘레스가 깜짝 놀랄만한 그런 어떤 공격이었는데요.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기량을 그 보여주는 도전자인데 성우를 긋고 있죠. 필리핀 선수들은 카톨릭 그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선수들의 그 경기를 보면 그 성우를 긋고 나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곤잘레스 챔피언으로서는 약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라운드 초반부터 사우스포 스타일로 응수를 하고 있는데 1, 2라운드가 본인의 마음에 잘 들지 않았다는 그런 게 신호인 것 같아요. 움직임에 있어서는 파스쿠아 도전자가 훨씬 역동적입니다. 곤잘레스의 단순하지만 그 강한 압박을 피해내기 위해서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죠. 상당히 그 좋은 잽을 가지고 있는 도전자인데요. 그 잽으로 챔피언의 그 거리 측정을 잘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번째로 터 좋았는데 접잽을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지금 역습을 펼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곤잘레스가 편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도 파스코아의 콤비네이션이 좋았고요. 오, 지금도 타격전에서 손해를 본 쪽은 챔피언입니다. 네, 지금 마티 세먼 주심이 이제 두 선수를 잠깐 떼어놨는데 마티 세먼 주심은 부심 전문 심판위원이에요. 세계 타이틀 매치의 주심은 이번 경기가 첫 경기죠. 부심으로서는 한국에 6차례나 내한을 했었습니다. 88년도에 김용강 선수가 시탈라다 선수를 꺾고 세계 챔피언이 될 때 이제 부심을 봤었고 이어로 선수가 곤잘레스에게 타이틀을 빼앗길 때도 부심이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그 부심 경기는 89년도에 박찬영 선수가 이제 사라고사에게 도전했을 때였는데 사실 그 경기는 국내에서 그 리버스 홈타운 디시전이었죠. 잘 싸우고도 판정으로 패한 그런 경기인데 이 마티 세먼 주심만 유일하게 박찬영 선수가 116대 112 그 우세한 걸로 설정을 했던 어떤 기억이 있는 그 심판입니다. 3라운드의 이제 그 초반에 손해를 많이 보면서 그 후반 들어서 이제 곤잘레스가 지금 공세로 나서면서 라운드가 끝났거든요. 지금 이제 경기가 조금씩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를로스 팔로미노 전 그 WBC 웰터급 챔피언인데요. 70년대 호세 피피노 쿠에바스가 WBA 챔피언. 그 카를로스 팔로미노가 WBC 챔피언으로 웰터급을 양분했던 그런 명복수입니다. 지금 4라운드 들어서는 이제 곤잘레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로 나오고 있어요. 파스쿠아도 좋은 펀치를 허용하고 아 지금 라이트 좋았거든요. 자 하지만 파스쿠아도 계속 맞불을 놓고 있네요. 그 곤잘레스의 그 묵직한 펀치를 저렇게 맞으면서도 그 파스쿠아가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버튼이 있었는데 곤잘레스는 버튼 체크하는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 괜찮다고 하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왼쪽 눈이가 상당히 많이 찢어졌습니다. 자, 이 버팅으로 입은 상처가 경기에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깊게 찢어진 것 같아요. 출혈이 좀 많거든요. 곤잘레스는 4라운드 초반에 굉장한 공세로 지금 그 유효타를 많이 맞췄는데 맥이 좀 끊긴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챔피언의 그 좋은 펀치가 여러 차례 그 도전자를 히트를 시켰고요. 지금도 파스코에게 여러 차례 그 유효타를 때려내는 챔피언인데 확실히 그 피를 보고 나면 경기가 더 격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인상적인 것은 파스코의 대처예요. 곤잘레스의 공세에 의해서 지금 많이 얻어맞고 있는데도 흥분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충격을 그다지 많이 받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본인의 침착성 그리고 내구력 그런 것이 이제 겸비된 모양새인데 자, 어쨌든 4라운드를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도전자가 확실히 밀리고 있어요. 자, 이제는 파스쿠아가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다시 이제 외곽으로 빠지면서 곤잘레스의 어떤 접근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 맞대결보다는 한숨 쉬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곤잘레스 좀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속을 파스쿠아가 그래도 교묘하게 잘 피해내고 있어요. 4라운드는 대단한 격전이었습니다. 곤잘레스가 1, 2, 3라운드에서 약간 주춤했던 그런 그 기세를 4라운드에 폭발적인 어떤 공격으로 그 풀어낸 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여기네요. 좀 버팅이 일어난 장면인데 왼쪽 그 눈 쪽을 제대로 받쳤어요. 자, 이제 곤잘레스의 공격이고요. 파스쿠아에게 저런 그 터프한 그 내구력이 없었다면 아마 4라운드에 다운을 허용했던지 승부가 갈렸을 수도 있는 그런 곤잘레스의 공세였는데, 파스쿠아가 잘 대처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지의 점수는 38-38 그 동점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초반 라운드의 도전자의 기세를 4라운드에 이제 한 풀 꺾어놓는 데는 챔피언이 성공을 했어요. 지금도 곤잘레스의 엄포가 좋았죠. 지금 사우스포 자세로 또 경기를 하다가 또 오른손잡이로 전환을 하는데, 그 곤잘레스의 스위치 복싱은 참 자연스러워요. 그 공수 연결될 때 어떤 자세를 바꾸면서 공격해 나가는데,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 스타일이 전혀 그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격전에서 서로 주고받았어요. 지금은 파스쿠아의 어떤 반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자, 곤잘레스도 깜짝 놀랄만한 펀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곤잘레스도 쉽게 못 들어가죠. 자, 파스쿠아가 5라운드에는 작정을 하고 지금 맞부도 치고 있거든요. 두 선수의 어떤 승결 우기가 굉장히 그 재미납니다. 파스쿠아의 공격이 몇 차례 이제 성공을 하고 났기 때문에 곤잘레스도 그 막무가내로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붙었을 때는 잘 끼는 그런 도전자예요. 곤잘레스의 왼쪽 눈 위에서 출혈은 지금 어느 정도 멈췄는데, 아, 상처가 생각보다 커요. 곤잘레스의 표정을 보면 좀 나쁜 표정이에요.
6라운드 시작하면서부터 자 정면 승부를 택하는 선수입니다. 오 지금 파스쿠아의 콤비네이션이 좋았고요. 자 파스쿠아가 맞받아 치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효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파스쿠아가 붙을 때는 저렇게 완전히 붙어서 클린치를 해버리고 지금도 약간의 버팅이 일어났는데 떨어질 땐 또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작전을 지금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완전히 머리를 붙이고 곤잘레스의 어떤 그 타격권 안으로 파고들어 있고요. 떨어질 때는 멀찌감치도 떨어져 나가서 곤잘레스의 그 타격을 잘 피해내고 있습니다. 자, 클린치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먹을 뻗는 파스쿠아인데요. 라이트 좋았어요. 오, 지금 자, 파스쿠아의 그 좋은 그 레프트 라이트가 연속적으로 챔피언의 안면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곤잘레스는 1라운드 들어서 내는 펀치에 비해서 훗손질이 좀 많고요. 파스쿠아는 유효타를 많이 적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껴안고 있네요. 지금은 파스쿠아의 그 라이트 복부와 안면 굉장히 좋았는데 자 이야 곤잘레스가 저렇게 뻗어버렸네요. 상당히 좋은 주먹을 많이 맞았거든요. 자 지금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KO 승이에요. 파스쿠아 대단합니다. 야 완전히 이변이네요. 무명에 불과했던 놀란도 파스쿠아가 자 운베르토 곤잘레스를 저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6라운드에 그 곤잘레스는 헛손질이 좀 많았고 그 틈새로 파스쿠아가 좋은 그 펀치를 여러 차례 적중을 시켰는데 자 결국 운베르토 곤잘레스를 매트에 누워버렸습니다. 멋진 장면이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그 복부와 안면 라이트가 굉장히 좋았고요. 자 곤잘레스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그 라이트가 피니시가 됐고요. 대단한 폭발력을 보여준 그 파스쿠아의 러싱이었어요. 자 하지만 파스쿠아는 1차 방어전에서 밀초코 카스트로에게 10라운드 PKO로 타이틀을 상실을 하고 그 타이틀을 곤잘레스가 또 다시 찾아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